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두견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두견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모를 미궁에 빠져서 많이 헤맸습니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견새라고도 하는데 별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규, 부려귀, 두우, 망제, 촉혼, 귀촉도 더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학교에서 이렇게 다닐 때 많이 이렇게 좀 접해본 문학 작품에 많이 나오는 것인데, 도대체 이 두견이 나오는 문학 작품 속에서 두견이 맞느냐, 안 맞느냐. 왜냐하면 두견새와 소쩍새, 그리고 접동새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해진 상황이다.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자 공부와 조금 다른 면도 있는데, 저는 한자와 관련된 낱말뿐만 아니라 조금 주변 지식도 좀 알고 있는 게 맞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견화란 말도 있죠. 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가 이제 두견새예요. 두견새.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두견새다. 뻐꾸기와 좀 비슷한 막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쩍새. 이것은 올빼미와 비슷하다. 모양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다. 두견과 소쩍새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이제 올빼미와 좀 관련된 그런 부분이어서 밤에 활동을 한다. 이것은 주로 낮에 활동을 하는 여름 새들이다. 그럼 접동새는 무엇이냐? 접동새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사진이 나옵니다만 새에 대한 설명, 그림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견을 접동새라 하는지 소쩍새를 접동새라 하는지 좀 모를 그런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그런 이름이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견새와 소쩍새와 접동새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특히 문학 작품 속에서 나왔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느냐? 몇 가지 보면 두견새나 소쩍새나 접동새나 다 같은 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두견새와 소쩍새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은 문학 작품 속에서 얘기할 때는 같은 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아니다, 두견새와 소쩍새와 접동새는 다 각각 다른 새다. 그리고 또 두견새와 소쩍새는 같은데 접동새는 또 별도의 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두견새와 접동새는 같은데 소쩍새와는 다르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경우의 수를 볼 수가 있는데, 결론은 사실 좀 내기가 힘듭니다만, 막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자로 두견을 보면 두는 막는다는 뜻이에요. 막을 두, 나무목자에 흙토다. 견은 이제 두견이 두견이다. 그렇죠? 새조자가 들어가고 장구벌레 연자가 들어갔다. 이 두견이를 또 접동새라고도 설명해 놓은 것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한자는 이 두견이 견자는 별로 보기 쉽지 않습니다만 이런 글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구글 사전에서 두견을 찾아봤습니다. 두견은 두견이라고도 하고 또는 두견새라고도 한다. 두견이 과다. 그렇죠? 그리고 몸 길이는 한 25cm 정도 되는데 뻐꾸기와 비슷하지만 아주 훨씬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산중턱이나 우거진 숲속에 산다. 자, 이제 주의할 것은 여름철 새다. 그리고 주로 낮에 활동한다. 주로 낮에 활동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 속에서는 한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뻐꾸기와 비슷하다는 것은 영어 이름에서도 보면 뭐 쿠쿠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 비슷한 것으로 볼수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앞에서 본 두견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주로 낮에 활동한다. 이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두견새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설화가 있다. 촉나라. 네. 촉나라에 두우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는데 망제라고 한다. 망제. 망제를 도와준 사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난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드물죠. 그래서 원통하게 죽어서 두견이란 새가 되어서 목구멍에서 피가 나도록 밤마다 운다. 밤마다 울어서 망제의 한이 서린 새다. 그래서 슬픔을 상징하는 새로 대표되고 있다. 자, 앞에서 두견이는
주로 낮에 활동한다. 울기도 낮에 한다. 그렇지만 막 일단 밤마다 운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다. 다른 별명이 상당히 많다. 두견, 두우, 두백, 두혼, 막 이런 백이나 혼이나 이것은 이제 죽어서 넋이 새로 됐다. 그렇죠? 또 혼이다. 촉과 관련돼서 촉조, 촉혼, 촉백, 또 망제이기 때문에 망제, 망제혼, 또 귀촉도, 그렇죠? 촉나라와 관련된다. 그리고 불력이 돌아가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자규, 시조,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예. 그만큼, 두견이는 좀 특별한 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두견화는, 진달래꽃을 얘기한다. 앞에서, 두견이 이렇게 원통하게 울어서 피를 토하듯이 운다. 그래서 그것이 꽃이 됐다는 것이 이제 진달래를 얘기할 때는 두견화라고 한다. 이제 소쩍새를 보겠습니다. 소쩍새는 올빼미과다. 그렇죠? 올빼미과. 네. 소쩍소쩍 막 울어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울음소리로 막 흉년과 풍년을 막 점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만 앞에서 본 두견이도 여름철새였습니다. 근데 소쩍새는 주로 밤에 활동한다. 두견새는 주로 낮에 활동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 네, 전설이나 설화에 보면 이 소재로 많이 언급되는 두견은 사실은 소쩍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소쩍새는 밤에 활동하므로 밤에 우는 것이에요. 근데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이 관련된 문학 작품에는 밤에 많이 우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묘사됐다. 그런데 두견이라고 해놓고 밤에 운다고 했으므로 사실은 두견이 아니라 소쩍새일 것이다. 라는 이러한 주장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소쩍새가 두견이로도 불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앞에 실물을 봤을 때 두견새와 소쩍새는 완전히 다른 새예요. 다른 새지만 제가 처음에 전제를 한 것이 두견새와 소쩍새가 같은 새냐 아니냐 이런 것도 하나의 선택지로 올린 이유가 완전히 다른 것을 그렇게 올린 이유는 이렇게 오해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소쩍새였죠. 예, 소쩍새가 밤에 활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접동새는 어떻게 되느냐? 접동새는 평안도 지방에서는 접동 운다 해서 소쩍새를 접동새라고도 한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근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접동새를 찾아보면 새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김소울이 지은 시에 접동새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전설을 바탕으로 한 어떤 비극적 삶을 초하려는 뭐 어떤 것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렇게 소울의 작품으로 접동새라는 것이 설명이 되고 또 두견이의 방언이다. 두견이의 방언, 경남의 방언이다. 예, 여기에서는 접동새는 소쩍새를 접동새라고 한다. 평안도에서는. 그렇지만은 경남에서는 두견새를 또 접동새라고 한다. 그래서 상당히 얽히고 설키어서 좀 제대로 딱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김소울이 지은 접동새에는 설화가 있다. 계모에게 학대받던 처녀가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다는 막 그런 내용의 우리나라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작품이 소울의 접동새다. 자, 지금 몇 가지 새를 살펴봤는데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요? 아구가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자, 두견새, 소쩍새, 접동새가 있는데 소쩍새는 문제는 여름철새다. 두견새도 여름철새인데 주로 두견새는 낮에 활동하고 소쩍새는 밤에 활동한다. 그런데 두견새는 앞에서 중국의 전설에서 봤듯이 어떤 한이 서린 것이다. 그래서 문학에서 한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양 고전에 언급되는 두견새는 사실은 소쩍새가 아닐까. 소쩍새가 두견이를 불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을 굉장히 가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 다 밤과 관련돼서 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접동새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쩍새라고도 하고 또 두견의 방언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통일되지 않은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막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견, 소쩍, 접동에 대한 문학 작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다 배우거나 또는 사회에서 알고 있는 것인데 이종년의 이화의 월백하고 서정주의 귀척도
소양강 전용, 두견수의 원호 사용. 여기에 단자 두견이가 나옵니다. 두견이 나오는데 시제가 언제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화의 월백하고 보면 이화의 월백이다 할때 벌써 달이 나오죠. 월백하고 은한, 은하수가 나온다. 이것도 밤이죠. 삼경이다. 이것도 밤입니다. 그렇죠? 이때 일지춘심을 자규가 알겠느냐. 그래서 다정도 병이냐 하야 잠 못들 하느냐. 밤과 관련돼 있다. 그렇죠? 자규가 이제 두견인데 이것이 밤과 관련이 돼 있다. 서정주의 귀척도도 보면 막 이렇게 쭉 나오고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그러죠? 굽이굽이 은한물, 이것도 다 밤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피에 취한 새가 귀척도 운다. 그러면 이 귀척도라는 것은 두견이라 했습니다. 두견과 또 밤과 관련이 된다. 그렇죠? 소양강 천년도 보면 해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진다. 그러면 밤과 관련되죠. 그래서 슬피 우는 두견새야. 이렇게 되죠. 또 이미장 씨가 부른 두견새 우는 사연도 달 밝은 이 한밤에 슬피 우는 두견새. 네 작품을 봤는데 두견새는 전부 한밤중에 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면 두견새는 낮에 활동하는 것이고 소쩍새가 밤에 활동하는 것인데 사실 진짜 두견새가 울어서 다이네 작품이 다 두견과 밤을 연결시키느냐 아니면 소쩍새를 잘못 오해해서 했느냐 그것이 이제 의문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소쩍새에 관한 작품을 또 보면 국화 옆에서와 낭낭 18새. 국화 옆에서 보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되죠. 시제가 특별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물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근데 사실은 제1년과 마지막 쪽에는 시제가 동일 시제로 연결 꼭 반드시 시킬 수는 없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연결시켜도 상관은 없다. 소쩍새는 원래 밤에 우는 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어쨌든 이렇다. 그렇지만 연결성은 앞에 두견새보다는 상당히 약하다. 이것을 밤과 소쩍새를 꼭 연결시켜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낭낭 18새 보면 소쩍새 울 때만을 기다립니다. 소쩍국 소쩍국 한데 시제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낮인지 밤인지 없다. 그래서 소쩍새는 밤이라는 것 시제와는 이렇게 직접 연결이 강하지 않다는 이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접동새에 관해서는 정과정과 접동새라는 김소월의 접동새 두 가지를 보겠는데 정과정에 보면 이제 정서가 어찌면 정과정이 있죠. 내님을 그리사와 운이다니 나 산접동새 난 있었하여이다. 아니시며 거처르신 달 아의 잔월효성이 알았으리이다. 뭐 이런 작품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결국 내님을 그리워하여 울고 있으니 산접동새와 내 신세가 비슷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함이 사실이 아니며 거짓인 줄을 잔월효성, 남아있는 달과 새벽 뜨는 별이죠. 지는 달과 뜨는 별이 안다. 이것은 이제 접동새와 밤과 연결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는 접동새는 두견과 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김소월의 접동새가 보면 어떤 이제 전설에서 나온 것인데 시시해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삼경 남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접동새는 밤에 이제 시제가 밤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의 접동새는 두견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소쩍새로 봐야 되느냐? 새의 생태적으로 볼 때는 소쩍새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정과정에서도 사실은 잔월효성이 나오고 하면 이것을 소쩍새로 봐야 되는데 아주 전통적으로 정과정의 접동새는 두견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에 본새 종류의 새와 관련돼서 보면 두견새와 관련된 것은 전부 밤이 있습니다. 밤이 다 있다. 밤에 운다. 소쩍새는 사실은 불확실하다. 소쩍새는 사실 원칙은 밤에 우는 새인데 이 작품 속에서는 밤과 낭낭18새는 전혀 관련이 없고 시제가 나오지 않고 국화 옆에서도 시제가 명확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접동새는 이 밤이 나옵니다. 그렇죠? 잔월효성이다. 야삼경 나오면 이것은 새의 생태를 보면
소적세와 연결이 되는데 또 어떤 정서적으로 보면 두견새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새가 문학 작품 속에서 같은 새를 나타내느냐 아니면 각각 다르냐 또는 하나는 같고 하나는 다르냐 아마 이러한 논란이 생긴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답을 낼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의견을 두 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문학 작품 속의 두견새는 원래 소적새로 해야 된다. 앞에서 본 대부분의 작품에는 밤에 우는 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소적새로 해야 된다. 낮에 우는 두견이와 밤에 우는 소적새는 모양과 크기가 엄연히 다르다. 앞에서 봤듯이 그렇죠? 그래서 고시조 등에서 두 새를 같은 새로 혼동했다. 사실은 소적새인데 중국의 전설에 취해서 그걸 그냥 가지다 쓰다 보니까 같은 새로 해서 밤에 우나 낮에 우나 두견으로 해야 한이 이렇게 풀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서나 사전 등에서도 같은 새로 설명을 많이 한다. 이것은 중국의 영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두견새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소적새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어떤 근거를 대는 것이 조류학자 원병옥 교수, 경희대 교수께서 유네스코에서 질의를 받은 모양이에요.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 고시조를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지금 두견이가 나오니까 어느 게 맞느냐, 두견이 맞느냐, 소적새가 맞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조류학자한테 이제 문의를 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답이 우리나라에서는 두견새와 소적새가 같은 새로 혼동되어 알려져 있다. 그렇게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엄연히 다른 새죠. 그렇지만 문학 작품 속에서는 혼동되어 사용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아주 강력한 의견이 문학 작품 속의 두견새는 소적새가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아니다. 두견새는 두견새다. 두견새는 왜 그러냐 하면 자 두견새는 낮에 활동한다 있고 소적새는 밤에 활동한다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로 그렇다는 것이죠. 두견새도 경우에 따라서는 밤에 울 수도 있고 소적새도 경우에 따라서는 낮에 활동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두견새는 두견새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사실까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결론을 내기에는 저의 어떤 범위 밖이 되고 여러 자료를 읽어도 제가 너무 혼동이 돼서 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는 대략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번에 이것을 지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를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또는 의문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견새의 투자와 관련돼서는 이것은 막을 두라고 했습니다. 막는다. 두절한다. 막아서 끊어지는 것을 두절이 된다. 연락이 두절됐다. 교통 두절이다 할 때 이 두자를 쓴다. 그렇죠? 그리고 두문, 문을 막는다. 문을 아주 닫아 긁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가지 않는다. 두문 불출이다. 두문동이라는 것도 있죠. 옛날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에 들어왔을 때 고려의 충성을 바치던 신하들이 조선의 왕조에 나가지 않고 두문동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두보 할 때도 이제 이 두자를 쓴다. 지명은 제가 보니까 부산의 금정구에 두구동이라는 게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서 한번 보니까 이 두구동이다. 근데 이 두자가 좀 헷갈리기 쉬운 글자가 있죠. 토지신사 사직할 때 회사 사회 할 때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보일시자인데 이것과 상당히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견 상당히 제가 이렇게 어설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대략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는 아시라 막 그렇게 일단 생각드립니다. 두견, 네, 한중일 다 같은 글자로 쓰는데 중국에서는 간체자가 세조자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전에도 몇 번 보았습니다. 네, 오늘 두견, 두견새 그리고 관련된 소적새라든지 접동새라든지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는데 저로서는 답은 못 내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견화는 진달래를 가리키는 낱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